안녕하세요. 독일 생활 12년차 승무원 17년차 아줌마 승무원이 독일제 제품 몇 가지만 추천해드릴게요. 유럽여행 오시면 독일의 올리브영 TM에서 이것들 꼭 쟁여와야 돼요. 첫째, 탈모 예방으로 유명한 독일 브랜드 자노닥트 비어에페 맥주유머입니다. 둘째, 비오틴 영양제입니다. 피부뿐만 아니라 손톱, 머릿결 등 건강하게 해줘요. 이거 안 챙겨 먹으면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에요. 셋째, 알페신 카페인 샴푸 C1. 무조건 C1이에요. 남성들을 위한 탈모 전용 샴푸인데요. 이 샴푸 쓰고 확실히 모근이 강해지고 머리 빠짐도 덜하대요. 넷째, 여성 탈모를 위한 플란투어 샴푸와 토너입니다. 샴푸통에 써 있는 숫자는 나이를 표시하는 거예요. 저는 40대이니 플란투어 39를 쓰고 있어요. 다섯 번째, 50만원짜리 명품 크림과 동일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서 유명해진 메이드 인 저머니 니베아 크림입니다. 여섯 번째, 이시림에 효과 좋은 너무 유명한 아요나 치약입니다. 이건 뭐 너무 유명해서 말해 뭐예요. 개인적으로 10년 넘게 쓰고 있는 엘메스 치약도 추천이에요. 마지막으로 바드 하일 브루너 약초차를 추천해요. 독일 사람들은 아프면 약 대신 차를 마셔요. 아픈 곳에 따라서 골라 마시는 차 종류가 이렇게나 많아요. 시간이 모자라 소개를 다 못하겠어요. 독일 제품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12년째 독일 사는 승무원 아줌마가 후기 남겨드릴게요.